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사주명리의 목각입니다. 간목부터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으로는 10월 8일 한로절기가 들어와서 11월 7일 입동 직전까지의 한 달인데요. 갑진년이라고 하는 큰 1년의 운 안에서 들어온 갑술월입니다. 갑진년의 큰 특징으로는 신금이라고 하는 간목 입장에서의 정관이 임묘작용이 있었고 또한 이게 임수라고 하는 편인의 에너지도 임묘작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주춤했던 특히 신금이 이번 달 풀려나고 또 병자월이라고 하는 이 개수가 이제 갑술월의 상황이 들어서 열리게 되는 준비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을목, 겁재, 또 병화, 식신이죠. 또 무토라고 하는 현재의 에너지가 바로 이번 달 병화의 빛이 같이 식으면서 을목과 현재의 작용도 불안정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 이번 달은 초조해질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획 때문에 갑목 입장에서 조금 더 조급해질 수가 있는 것이 갑진년의 갑술월이기 때문에 천간에는 비견이 서로 지금 교류작용이 있고요. 진술의 이 편재 길이의 서로 입장은 조금 다르지만 이제 술을 닫아주고 화를 열어주는 진의 입장과 또 화를 닫아주고 술을 열어주는 술토의 작용이 서로 아주 급박하게 교류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진년 내내 정관 신금이 정체되어 있다가 숨통이 트이는 달이라고 금방 말씀을 드렸었고요.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는 달입니다. 하지만 이제 병화라고 하는 이 식신이 식으면서 신금 정관이 관대지 환경으로 들어온 달이기 때문에 잘 풀리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이 편재끼리의 충으로 뭔가를 끊임없이 내가 잃었던 손실에 대한 만회를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좀 무리를 할 수 있는 달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갑목 입장에서는 어떤 사기 또 주변의 유혹 자신의 판단을 너무 믿지 않는 것을 즉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전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이 기존에 내가 갖추고 있었던 금전의 환경의 변화가 크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도움은 물론 있지만 현금의 유동성 현금의 흐름은 사실 쉽지가 않은 달입니다. 또 건강 같은 경우는 이제 만성질환 이제 속도가 하반기 들어서 점점 빨라질 텐데 만성질환이 회복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갑목에게는 화의 에너지 즉 이 식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건강과 수명을 관장하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화가 잠시 1년 중 가장 식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수를 여는 달이기도 하고 건강 불안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만성질환을 계속 몇 년씩 끌고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건강에서 쉽게 회복이 잘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소송이나 재판 같은 경우에는 금전 문제 때문에 내가 주변 사람들을 내 자신이 초조해지니까 주변인들을 가급적 피곤하게 만들 수 있어요. 또 회사를 옮기는 경우에서는 능력과 경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직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 외에 일반적인 갑목분들 같은 경우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우 불리한 이직운에 한 달입니다. 그리고 주거지에 대한 이사는 굉장히 잘 운을 탈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왜냐하면 신금 정관이 풀린다는 것은 이번 달 의존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어도 기댈 수가 있고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운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운은 굉장히 운적으로 좋은 달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격증 시험, 승진 시험, 입시에 대한 시험 이런 것들은 내 고집대로 또 하려고 하는 이 정관이 신금이 풀리면서 의존성이 커지면서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고 또 초조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 겁이 많아지는 수순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를 지레짐작해서 포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시험 운에 있어서는 경쟁을 내가 염두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자기 자신과의 경쟁이긴 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자신의 고집을 좀 버리고 주변의 좋은 대로 공부 방법을 과감하게 바꿔보는 것이 개운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감하게 변신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충을 아래로 맞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변신하셔야 되시고 공부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애정도 결혼은 여러분들도 좋은 분 찾고 계신 분들 상황이 아마 있을 테지만 전반적으로 평탄합니다. 그런데 갑목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자월을 준비를 하고 있죠. 여기 지금 적어드렸는데 상대방을 정말 잘 골라야 하는 것이 이게 개수를 끌고 오는 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금 입장에서 이번 갑진년의 갑술월이라는 것은 개수의 이 정인 작용을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인데 거꾸로 보자면 남성들 입장에서는 관성이라고 하는 이 재성과 관성의 이 상호작용을 봤을 때 이번 달 고개를 드는 신금을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보자면 신금 입장에서는 갑목이 재성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남자분들은 이제 개수를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이 갑술월에 신금이 고개를 든다는 것은 내 상대방에 대한
안목 이런 것들이 좀 자신이 없어질 수가 있고 넘겨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정말 잘 고르셔야 됩니다. 만약에 고르는 게 좀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든 출장을 가신다거나 또 이동, 사건, 사고에 대한 부담이 되실 수 있는 사고수는 혹시 어떠한가? 뭐 여행은 괜찮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술이 서로 진 교류작용이 있어요. 편제끼리의 이 연월의 충이 있는데 변동이 많고 토의 입장에서는 또 갑목이 바로 관성이죠. 그래서 내 주거지에서 멀리 벗어날수록 조심하셔야 되는 건데 그것은 여행밖에 없어요. 이번 달은 특히 해외여행. 해외여행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안 될 수 있고요. 여행 같은 경우에는 가신다 하더라도 어떤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고 정말 운이 좋은 분들 곁에 있지 않은 이상은 갑목 입장에서 뭔가 변동 변수가 좀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초조해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불리한 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가까운 곳에 당일치기로 다녀오시는 것이 좋고요. 양력 10월 초부터 11월 초까지의 내가 여행운이 만약에 여러 달 전에 이미 예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다녀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계획 전이시라고 한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상황에서는 오류를 하시거나 조심을 해서 다음번으로 미루시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의 고정 댓글 꼭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특강과 많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관심 꾸준히 가져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글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e. 이제 을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입동 직전까지의 한 달입니다. 10월 8일에 할로라는 절기가 들어와서 상강을 지나 이제 본격적인 겨울을 준비하기 직전에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추워지죠. 보시는 바와 같이 갑진년이라고 하는 1년의 운이 가장 큽니다. 그 안에서 움직이는 갑술월입니다. 실제 신금이라고 하는 이 을목에게 입장에서는 편관의 에너지가 떨어지고 그리고 임수정인이라고 하는 에너지도 떨어지는 한 해였어요. 그런데 이제 갑술월로 들어오면서 갑목인 겁재가 천간에 강하게 드러났죠. 겁재가 천간에 드러나고 술토라고 하는 정제성이 지지에 들어와서 진술이 서로 지금 충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운으로 발병을 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주 강한 이동운입니다. 갑진년은 목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해죠. 목생화, 인묘진으로 목의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발현이 됐던 해인데 그래서 10년운이 바뀌는 한 해라고도 말씀을 따로 영상으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해에서 가을의 에너지가 이제 신유술로 이 월을 맞이했다는 것은 을목이 이동할 적기를 찾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되고요. 올해 상반기부터 병화의 에너지가 아주 기나긴 반가운 도움을 을목에게 주었어요. 을목은 이제 갑술월을 만나서 제가 미리 적어놨죠. 을의 월 다음에 오는 병자월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이 병자월을 준비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갑술월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동과 변동이다 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직장이 바뀐다거나 또는 사업의 상황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금전적인 흐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금전관리가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내가 상황을 바꾼다거나 투자를 무리하게 한다거나 하나를 정리해버린다거나 그럼 과감하게 감정적으로 돈을 써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갑술은 위로는 양이 아래로는 이 양이 하락하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 즉 정신과 물질이 반대로 자기 주장만 하는 서로 양보하지 않는 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균형이 힘들어요. 그래서 돈을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돈의 흐름, 경제적인 기회, 여러 가지 매매 같은 것들도 잘 될 때는 더 조심하셔야 되시고 이건 이제 건강과도 직결이 되는데 진은 이 진년, 갑진년은 술을 차가운 술을 마무리를 하고 화를 열어주고 술은 또 화를 마무리하고 술을 열어줍니다. 즉 진은 술을 담고 있고 술은 화를 담고 있습니다. 갑목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독한 이 독성 물질들을 걸러주는 간의 역할을 하는데 감당해주는 간의 역할을 하는데 이 화기가 이제 불안정해지니까 요동을 치니까 우리 시력에서 간과 연결되어 있는 눈이 이 시력이 가세상을 필터링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력과 눈의 어떤 문제가 이 건강으로 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금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초조해질 수가 있는 성격이 또 튀어나와서 금전관리가 쉽지 않다. 그리고 회사를 옮기는 결정 당연히 변동과 변화가 굉장히 큰 달이니까 을목분들도 잘못하면 처음에는 정말 좋아 보였던 회사인데 회사를
회사를 A에서 B로 옮기실 때 진짜 초기에 옷만 보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알고 보니까 여기 옮긴 지 6개월도 안 돼서 1년도 되지 않아서 이득이 전혀 되지 않는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내 입장에서. 정말 신중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옮길 때만 해도 내가 입사를 결정할 때만 해도 상장을 바라봤던 또는 상장을 했던 회사인데 갑자기 주가가 곤두박질 친다거나 하락을 한다거나 다른 곳으로 이름 없는 곳으로 합병이 돼버린다거나 분리된다거나 또 강제 레이오프가 되는 그런 현상이 될 수 있죠. 강제 해고, 해산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밍에 대한 이 브랜드 가치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 1년이 안 돼서 닥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악분들이 이번 달 이 갑술월에는 을사년과 병호년을 바라보고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길게 바라봐서는 10년을 바라보고 움직이셔야 되는 해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또 집을 옮기는 부분은 욕심만 부리지 않으신다면 이건 또 반대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현금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아파트나 집을 팔아야 돼요. 매매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일조라고 할 수 있고요. 이번 달이 매매운은 길하고 이 이후에는 이제 좀 곤두박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욕심 부리지만 않으신다면 처음에는 이사에 대한 운이 내가 좀 저조하고 또 손해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그러나 원래 마음먹었던 계획대로 원칙대로만 가신다면 이것은 손해가 아니라 이득으로 변신하게 되는 이득과 수익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이사운이 될 수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엄청 내게 잘 맞는 집이더라 또는 뭐 사업이 엄청 잘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갑자기 이 감가상각이 갑자기 뛰어버린다거나 그 동네 가치가 확 뛴다거나 처음 이사갈 때는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뭐 금싸라기 땅으로 곧 결정이 되어버린다고 내가 계산하고 간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사운 자체는 어떤 일종의 을목분들에게 좀 좋은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달의 적기가 또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재판과 송사 같은 경우는 개인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여성과 남성을 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분들은 원래 본체의 이 에너지가 음에 운동을 합니다. 음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움직인다는 뜻도 되고 땅의 기운이라는 얘기도 됩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양의 기운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번 달 갑술월은 지금 위로는 갑진년의 갑술월이기 때문에 갑갑으로 양의 기운이 겉으로 굉장히 크게 움직여요. 그래서 여성분들께는 상당히 유리한 흐름이고 이 재판이나 송사 다툼수에 대해서만은 그렇습니다. 여성분들만 유리하시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의 본체에 갑갑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다투어야 된다거나 내가 누군가와 싸워야 된다거나 누군가 지금 정식으로 지금 법원이나 어떤 경찰서에 다녀와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남성분들은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연애나 결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굳이 사랑이나 연애, 결혼 여기에 힌트를 맞히지 않아도 사랑이 아니어도 은근하게 을목을 도와주는 분들이 들어오는 달이에요. 나를 배려해주고 나의 힘듦을 알아주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기분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들어와요. 여자든 남자든 그래요. 동성이든 이성이든 그래요. 나에게 도움이 주는 사람들 나에게 귀인들이 들어오는 흐름이란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 꾸준히 원칙대로만 하세요. 이번 달은 진짜 원칙대로 편법 부리지 않기 내가 하던 대로 그러면 시험은 합격운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조건 합격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하던 대로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동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자 이제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사고수 운 이거 제가 예전에는 이런 걸 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점점 가만 갈수록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시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만큼은 이제 운이 내년 운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를 내가 이루어도 계획을 이루어도 불안할 수가 있고 초조할 수가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갑갑으로 지금 큰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안정이 되어도 목적을 이루어도 일시적으로만 기분이 안정이 되지 그 뒤에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함을 잠재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불안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 하지 않아도 되는 예측을 괜히 시도를 하다가 이게 또 이건 다른 안 좋은 것들을 끌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항상 불안함을 좀 씻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경계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칙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특강도 지금 현재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제가 열심히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마련해놨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다른 글자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10월 갑술월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운은 갑진년의 1년 동안의 흐름이었고요. 병화 입장에서 이제 특징을 보시자면
이번 갑술월은 양력 9월까지 이번 갑진년에서의 큰 흐름을 마무리를 짓고 이제 갑술월로 해자축의 에너지들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죠. 특히 이 해자축에서의 아주 중요한 개수 정관성 에너지를 열어주는 작동을 갑술월에서 하게 돼요. 현관에는 편인인 간목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식신인 술토가 들어왔죠. 하지만 껍데기만 보이는 것만 이제 이 식신의 역할을 하는 달이 아래로 작동을 하면서 실제 내용은 신유술의 신금이 유금의 형태로 이어져 왔으니까 정제의 실속대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활동이 상반기와 8월 9월까지도 주춤했던 병화분들이 계셨다면 이번 달 활동성이 회복이 된다는 의미예요. 천간으로 지금 보이는 간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병화분들이 깨서 볼 때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심지어 막혔던 현금 흐름도 어느 정도는 숨통이 트여요. 왜냐 아래로는 이 정제활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갑진년 한 해 동안 실제 신금이 임묘작용이 있었고 현관인 임수 역시도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도 이 임수가 관장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임묘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병화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했을 것이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퇴사를 하고 싶다거나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 또는 이사를 가고 싶다거나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있던 방향이 이건 아닌가 싶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양력 10월 갑술월에서는 마치 미리 열기를 하는 것처럼 미리 보기를 하는 것처럼 을사년의 운이 조금 더 바짝 다가왔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실제로 주변에서 도움이 많아요. 많이 들어오고 협조가 많이 들어오고 재관의 숨통이 어느 정도는 열린다는 거죠. 100%는 아니더라도 나갔던 돈들이 나갔던 기회들이 돌아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전과 내가 놓쳤던 기회들이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한다. 어느 정도는.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은 이런 해석법도 있구나라고 그냥 재미삼아서 들어주십시오. 무서워요. 또는 이거 너무 운세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다른 채널로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은 언제까지나 말씀드리지만 재미삼아서 들어주십시오. 우선 지금 도표를 보시면 이 관성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돌아온단 말이죠. 그리고 재성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회복이 있습니다. 이번 해가 워낙 병화분들께 큰 에너지가 들어왔던 상황이라 좀 버거웠던 분들이 많고요. 건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모든 일간 중에서도 이 병화분들이 이제 금수가 높아지는 금수를 열어주는 금은 이번 해 동안은 힘을 쓰기가 어려웠지만 이제 이 유금의 작용으로 인해서 넘어왔잖아요. 갑술월까지. 그러다 보니까 내 장기 기간 중에서 간 기능이 특히 떨어질 수가 있고 먹는 음식에 대한 소화력이라든가 나의 어떤 혈액순환 자체가 잘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운이 크게 이 어떤 적신호를 일으킬 수 있는 한 달이기 때문에 먹는 것부터 본인의 이런 건강 상태를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운동을 전혀 안 한다. 당장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 그냥 걷는 것도 괜찮고 한 20분씩 꾸준히만 뭔가 좀 해보세요. 땀을 빼면 좋겠지만 모두가 다 그럴 만한 이유는 없잖아요. 언덕이 있는 곳, 공원도 괜찮습니다. 근처에 바람을 쐴 수 있는 곳. 아침에 20분, 저녁에 20분. 한번 쓱 한번 경사를 타고 이렇게 걸어보시는 거 그것도 운동됩니다. 아니면 물구나무 서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에서 이렇게 위로 찌르는 듯이 양팔을 번쩍 들고 아니 그 자세만 한번 꼿꼿하게 유지를 해보셔도 꽤 운동이 됩니다. 땀을 빼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사를 염두하시고 계시는 분들 이사 관련해서는 좀 드릴 이야기가 많은데 방해 작업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아래로는 지금 진년에 술월이기 때문에 여기서 술월 속에서는 마지막 정화에 지금 작용이 있어요. 마지막 정화의 작용. 이 진년 속에서는 이 관에 대한 것을 닫아주고 병화에게 경쟁을 키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증폭된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술월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경쟁력을 더 불태워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 금의 역할은 따라주지만 올해는 어차피 갑진년에서 을사년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방해 작업이 많고 아직 병화분들께는 이동할 시기는 아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의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사를 아예 못 가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사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좀 끌려가는 것 같은 손해를 보는 듯한 이사는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계획들은 흘러가기 좀 어렵다. 또 이직 회사를 옮기시는 부분 여기는 고생을 하셔도 이 부분은 잘 되실 거예요. 잘 되실 거예요. 어쨌든 이직은 왜 그렇게 잘 되실 거냐? 병화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글자가 그래도 아직은 이 술월에 남아있고 그 작용을 이번 달은 그래도 강하게 병화분들이 꿈꿀 수 있는 직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숨통이 좀 트인다는 거죠. 주거지 이사와 이직은 좀 다릅니다. 이직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전문직을 하고 계신 병화분들은 이직 성공률이 높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직률이 좀
훨씬 많이 낮을 겁니다. 성공률이. 그리고 송사나 재판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그동안 떨어졌었기 때문에 내가 소송을 걸기보다는 소송이 들어오는 운이기도 해요. 소송이 수동적으로 들어오는 운이기도 하고 내가 시비를 당하는 운이기도 해요. 그리고 감당할 능력과 자본의 부족이 따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끌려갑니다.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 소송이나 재판 같은 경우는 연애나 결혼 운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아주 희망적입니다. 같은 동성애 사람이 이번 달 내 곁으로 온다. 뭐 동료, 같이 일하는 사람, 사업 파트너 이런 분들도 나와 뿐이 잘 맞는 사람이 들어올 뿐더러 이성에 대한 운도 내 뜻과 맞는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수월 속에 정화가 힘이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를 열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내가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아요. 뜻도 잘 맞겠지만 뭐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어떤 상황이라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진년의 수월 거기다가 간목을 지금 위에 천간으로 두고 있다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생목 목생화로 이어져 왔던 단연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이면 내가 거기서 좀 더 강하게 치고 나가는 것이고 이 시험이 좀 변별력이 떨어지는 시험이라 한다면 그 나름대로 병화분들께 경쟁력을 또 선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병화분들은 특정 장소에 대한 사고, 사건 이런 것도 혹시 또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건 좀 조심스러운데 병화분들은 10가지 이 일간분들 중에서 특히 자동차를 타고 가는 상황이라든가 또는 그런 도로가에 노출되는 상황을 특히 이번 달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갑진년은 땅 속에서 올라오는 굉장히 큰 에너지를 지금 고로 분출을 하는 상황이고 압수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 남아있던 양기를 모두 뽑아내서 바깥으로 던져버리고 이제 기름을 다 짠 찌꺼기를 보여주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병화분들은 특히나 하늘과 맞닿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몸을 다치는 일을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갑술월에 이제 강하게 드러나 있고 사건 속에 만약에 노출이 된다 그런다면은 옆에 사람은 다쳐도 병화분들은 또 구사일생으로 그런 선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만 멀쩡해진다거나 근데 그 사건 사고를 겪었을 때 병화분들은 상당히 놀랄 수가 있죠. 몸은 멀쩡한데 왜 나만 멀쩡하지? 이러면서 놀랄 수가 있고 그래서 사건 사고를 웬만하면 피해가고 싶다 하시면 그냥 조심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지금 이 운이 양력 10월달이라고 한다면 추워지고 있는 시점이죠. 추워지고 있는 시점이고 또 추분 이후니까 더 추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도 금수가 높아지고 있는 이번 달 물가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차기하고 차량과 관련된 것들 뿐만 아니라 물가도 여름철은 아니지만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임수가 계속 임묘작용이 있다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압수롤이기 때문에 개수를 열어주려고 갑자기 증폭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병화분들은 다른 일관들보다 좀 더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놀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필요한 이야기들 좀 담아내려고 노력을 해봤고요. 상담 혹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고정 댓글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른 글자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eah. 이제 정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으로 이제 10월 8일 할로가 들어와서 11월 7일 입동 직전까지의 한 달입니다. 이제 점점 더 추워지는데 갑술월은 갑진년이라고 하는 큰 1년의 운 안에서 움직이는 달의 변동이에요. 근데 이 달의 변동이 1년의 운을 뒤집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영향은 받아요. 우선 이 정화분들은 가장 잘 쓸 수 있는 글자가 유금, 현관에 올라갔을 때 이게 신금이거든요. 현재성이 틀어지죠. 또한 관성에 해당하는 임수. 지지로 내려오게 되면 해수 속에 있던 임수인데 이것도 역시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재관 자체가 흐트러지니까 어떤 계획들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천간 간목의 간목월을 맞이했다는 것은 갑술월이니까요. 곧 9월 20일 추분을 지나서 이제 10월 8일로 진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추워지는 상황인데 정화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금 전에 이 유금. 이 유금이 아직까지는 힘이 있습니다. 유금이 천간으로 올라가면 신금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이어지기 때문에 이 진년의 영향 속에 술의 변동과 조정, 어떤 수정권들이 영향이 환경적으로 들어와요. 올해 들어서 재관의 계획들이 소망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 하던 것들이 많아서 상반기 내내 정체되었던 분들, 하반기에도 뭔가 큰 변화가 없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달부터라도 아주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이걸 이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성이 들어왔습니다. 도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재관이 흐트러진다고 했어요. 재관이 흐트러지지만 이번 달 이제 변동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해서 임계수 자체가 이제 금수가 올라옵니다. 금수가 올라오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을목 정신적인 에너지가 좀 더 쇠약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정화분들은 우울증 조심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분노, 이 분노를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서두르셔도 안 되고 내 눈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특히 음정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정체기를 회복을 하시려고 욕을 부리시다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묶인다거나 어떤 특정 장소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유지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주거지에 대한 이동 자체는 최근에 전세 사기 정말 많았잖아요. 사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사 관련해서. 그래서 기존 집에 계시는 것이 좀 더 나고, 그리고 특히 주변 사람들의 배신, 내 것을 탐내는 것들, 시기, 질투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배신, 사기 정말 조심하셔야 되시고, 이사는 두 번, 세 번 좀 더 점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에게 비용이 들어서라도 나의 이사에 대한 이 문서, 이 문서가 과연 불리한 부분이 없는가, 내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흘려본 것은 없는가, 검토가 빠진 것은 없는가 꼭 보셔야 되고요. 또 회사를 옮기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괜찮아요. 이 부분은 정말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갑갑으로 지금 갑진년의 상황에서 드러나 있어요. 특히 인맥을 통해서 이사가 아닌 이직은 회사를 옮기는 부분은 어떤 인맥을 통한 소개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해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시는 게 좋고,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내가 멈춰 있었다 하더라도 그만큼 그동안의 몇 년간의 노력들이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드러나 보이고, 그리고 아래로는 진년 속에 이제 수월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변화운이 들어와요. 그리고 연애나 결혼을 지금 꿈꾸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잘 쓸 수 있는 음이 아직까지는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데 이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갑술월이라고 해서 무조건 양이 아니라 내 본체의 운동 자체가 음의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연애나 결혼운에 있어서는 조금 밀리는 감이 있어요. 조금 불리한 상황이고, 남성분들은 본체가 양이 운동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갑술월에서 내가 원하는 일이 성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송사 재판 같은 경우는 누군가 이미 재판을 예정하고 계시다거나 지금 어떤 소송이 때문에 원고 피고 관계에 놓여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더 힘을 합쳐야만 이길 수 있는 운이고요. 그만큼 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이나 송사나 이런 다툼수에 있어서는 정화분들이 양보하거나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불리해질 수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신중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시고요. 자격증이나 승진시험이나 어떤 입시와 관련된 시험이 지금 예비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노력이 발복하기 때문에 이 직군과 마찬가지로 합격률이 상당히 높은 달입니다. 이번 달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장소로 내가 출장을 간다거나 어떤 나의 신변과 관련된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없는가라고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늘 침착하시면 돼요. 특히 이번 달은 다른 게 아니라 보안, 그리고 내 것을 탐내는 도둑 이런 것들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처음 가는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 이 사람들 조금 경계하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오픈하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는 사람이 나오는 그런 지금 해의 하반기이고요. 정화분들 분명히 어딜 가시든지 도움을 받을 겁니다.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정말 가족처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는 해예요. 하지만 지금 추분 지나서 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입동 직전까지 이 정화분들은 지금 진년의 수월이라고 하는 이 갑목이 지금 천간에 와 있지만 갑술월로 들어서 뒤에 을의 월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을사년이 슬슬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침착하셔야 되고, 아주 변동이 많고 어떻게 지금 튈지 모르는 운을 맞이하셨기 때문에 정화분들은 10년의 진입기에 들어서 있는 상황이세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 태도가 너무 일관성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카드를 너무 많이 보여주시면 안 돼요. 뭔가 준비하고 있거나 그렇다면 준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지금 미래를 위한 카드를 드러내야 된다면 아직 절반도 드러내시면 안 되는 상황이죠. 몰래 하셔야 돼요. 몰래 하셔야 되시고, 올해 관성이 흐트러진다 그랬습니다. 관성이 흐트러지고 이 계획들이 어지럽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으셔야 올해를 내년까지 잘 끌고 가실 수가 있어요. 이번 갑술월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 도움 요청 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글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무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이라고 하는 큰 1년의 운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그 속에서 10월 갑술월이 들어왔습니다. 절기로 할로라는 절기가 양력으로 10월 8일부터 들어와서 상강을 지나 11월 7일에 겨울에 진입을 하는 이동이 들어오기 직전까지 한 달입니다. 무토 입장에서 갑술월은 천간에는 편관이, 지지에서는 바로 비견인 술토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무토나 병화 입장에서는 이 술토가 그다지 반가운 글자는 사실 아닙니다. 아무래도 자기 자신의 어떤 본성을 억누르고, 이 본성을 억누른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여기 도표를 보시면 을목의 임묘작용과 월운이긴 하지만 또 이 병화가 추분을 기점으로 해서 빛을 상당히 많이 잃었죠. 전혀 뜨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병화의 이 빛이, 온난한 빛이 거의 좀 무력해진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제 한 달 동안이. 그래서 할로, 아주 이제 차가운 이제 절기로 들어가죠. 또한 비견, 이 일간인 무토 입장에서도 자기 자신의 활동성이나 자기 자신의 힘 자체가 답답하게 흘러갈 수 있는 달입니다. 또한 병화가 이렇게 식어버리니까 자신의 활동성, 변동 변화 자체가 거의 드러나지 않거나 거의 없거나 겉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이게 편관작용이 있다 보니까요. 눈치를 좀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답답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는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 신유술로 흘러왔단 말이죠. 앞에 월운 자체도 신유술로 흘러왔는데 이제는 병화의 빛도 없는 데다가 곧 을의 월과 병자월이 들어오고 이 병자월 속에 있는 개수를 열어주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갑술월의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을성이 가장 확대가 되는 날일 가능성이 높죠. 참을성이 커집니다. 자, 그렇다면 무토는 이번 한 달 동안은 주변을 항상 보셔야 돼요. 주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내가 읽지 못하는 어떤 흐름이 있는지, 주변의 트렌드, 주변에서 도는 말, 소문, 주변의 변화, 즉 환경을 내가 신경 써야 합니다. 일부러 신경을 써야 돼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전달을 해주거나 나에게 귀뜸을 해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금전운 같은 경우는 불안하진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가는 달입니다. 금전에 대한 기회, 식상과 재성에 대한 에너지가 이번 달부터 이제 커지거든요. 커지고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무토의 역할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무토의 밥그릇을 뺏지는 않아요. 그리고 건강 같은 경우에는 금수의 이 상황이 갑술에서 더 폭증되고 증폭되다 보니까 병자월을 열어준다 그랬잖아요. 이 병자월을 준비를 하는 달이다라는 뜻은 과로를 조심하셔야 되고 의심을 많이 하게 되죠. 내가 주변을 자꾸 살피게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흐름이긴 한데 변덕, 좋을 땐 좋고 나쁠 땐 나쁜 이 편차가 좀 심할 수가 있고 내적 갈등이 심화될 수가 있어요. 갑술의 술토 속에 는 상당히 뜨거운 정화가 마지막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한 앞에 계유월에서 넘어온 이 유금이 신금에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무토 봉기 작용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볼 때 무토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달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추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병화의 빛이 거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더 추워질 것이기 때문에 고생을 할 수가 있고 실제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식상과 재성 운동으로 간다고 해서 내가 먹을 거리가 더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내 것 이상의 모든 자원들은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되죠.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는 얘기가 돼요. 실제 식상의 이 에너지는 굉장히 왕성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금의 운동 자체가. 금은 만질 수 있는 거예요. 목도 목의 에너지는 약하긴 해요. 이것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약하긴 하지만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재성에 대한 이 후의 에너지는 사실 만질 수 없는 거예요. 만질 수 없는 것인데 굉장히 왕성하죠. 굉장히 큽니다. 다른 것들은 다 에너지가 불안정하거나 무력하거나 식상만 빼고 화, 토, 목 다 비슷비슷한데 이 재성만 삼각 마찬가지로 이 식재만 지금 왕성하죠. 그렇다면 내 마음만 더 울창해지는 것이니까 내 마음만 울창해진다는 것은 현실과 멀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변덕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회사를 옮기는 부분은 더 신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속이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식재만 커지니까 이게 맞는 판단인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주변 말들을 잘 경청해야 속지 않습니다.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사기를 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가 원하는 회사로 가기에는 실력 부족해질 수가 있고 또 이대로는 불리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애나 결혼도 그렇습니다. 이 식상 금의 에너지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갑술월이긴 하지만 신금의 에너지가 더 많이 넘어와 있기 때문에 임자가 있는 사람을 두고 이미 짝이 있는 사람을 두고 양쪽에서 막 피터지게 싸울 수 있어요. 또 갑진년의 갑술월이잖아요. 이 앞에 갑진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상관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힘이 약해졌고 또한 이 임수라고 하는 바로 편재성이 또
쓰기가 어려웠던 어려운 1년으로 흘러왔었어요. 근데 갑술어를 들면서 이 두 에너지가 고개를 들어요. 그렇다면 욕심이 과해지는 거예요. 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탐을 낸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확신이 안 서는데 내 마음만 붕 떠서 나의 감정만 요구를 하게 되는 일방통행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삼각관계 또는 불륜 또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내 생각이 세상에 통하는 달이에요. 갑술월이라는 것이. 사문성이 커진다고 했으니까 공부를 하실 때 본인의 패턴대로만 공부를 해왔던 것이 예전에는 통하지 않는 방법이었는데 이번 달은 통한단 말이죠. 그래서 합격의 운이 좀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달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송사나 재판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편하지도 않고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진술이 서로 아주 복잡한 교류를 하게 되죠. 이 신정모 그리고 을계모의 교류작용이 상당히 예민하게 속으로는 을신과 정계와 이렇게 서로가 불편하게 교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 과정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겉으로 가는 이 결과치는 결국에는 도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을의 월을 지나 병자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이 술은 그래서 부터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것까지 지켜낸다는 결과를 끌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안 만났으면 하는 것들을 내가 계속 잡게 되는 미련이 남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수시로 제가 주변을 살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병자월 같은 경우 글자를 한번 보시면 병화는 소단지를 걸어놓은 글자랑 좀 비슷하게 생기고 이 자라는 것은 아래로 이렇게 불에 굽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매달아서 이렇게 쌓아 올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게 들어올 것이 상한다라는 물상이 될 수도 있고요. 글자 그대로 봤을 때 음식이 될 수도 있죠. 그것이. 그래서 식중독 이번에 조심하셔야 돼요. 음식, 식중독 또 만성 어떤 종양 왜냐하면 쌓이고 내가 내 몸에 있는 불필요한 것을 지켜내는 것이다 보니까 금수는 쌓이는 부분이고 술토는 내 것을 지키기는 하는데 지저분한 개수까지 열어주니까 이 병자월의 개수까지 열어준다는 것은 개수를 타기 위해서 아래로 이제 그만큼의 찌꺼기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갑술월에는 알고 있어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한 번 더 점검 알고 있지만 또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도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지만 배신도 조심하시고 기존에 알고 있다고 하는 나의 판단을 너무 과신하지 마실 것. 이게 유의점입니다. 필요한 이야기만 담아내려고 애썼습니다. 찐년의 지는 겨울을 타고 더운 것을 열어주는 작용을 하고요. 또 목생화가 이민년, 계면년, 갑진년으로 아래로 오르던 목이 위로 이제 튀어나온 상황입니다. 그럼 갑술월이라는 것은 그동안의 1년은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하고 겨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을사년의 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죠. 하늘부터 열어주기 위해서 이제 1년 동안 달려온 것들을 마무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술이라는 것은 그동안 갑진년 동안에 드러난 것들 싹 다 화산이 터진 것처럼 급속도로 하반기에 속도가 달린 것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시 을사년이라는 것을 열어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두 큰 흐름이 브레이크 작용을 하기 위해서 맞물려서 진술이 서로 아주 복잡한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토 입장에서는 생각이 많아지고 자신을 억누르게 되고 밖으로 웬만하면 표현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거의 없거나 내 속사정은 굉장히 시끄러운데 상황은 변하지 않아서 상당히 답답할 수 있는 달입니다.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고요.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보시고 연락 따로 메시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글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Bye. 이제 기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 할로절기가 들어와서 11월 7일 입동 직전까지의 한 달입니다. 새벽부터 할로절기가 들어와 있고 아침 동이 트기 전으로 해서 겨울이니까 해가 좀 더 짧죠. 그래서 입동절기가 들어오는 직전까지 기토의 흐름을 보는 상황인데요. 갑술월은 갑진년이라고 하는 이 큰 운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갑을월이 들어왔죠. 이 갑진년의 큰 운 안에서 갑술월은 위로는 갑갑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기토에게는 아래에서의 이 충의 교류가 반갑습니다. 오히려 정적인 것이 반갑지가 않은 상황이고 기토는 정관, 갑진년의 술월, 이 갑갑이 뜬 자체만으로도 주변에 신뢰감을 주는 달입니다. 하지만 진술이 충의 교류를 주고받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바로 연달아서 12월쯤 오는 병자월의 자 속에 들어있는 개수를 열어주려고 하는 동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관심도 실제 가져주지만 기토를 만만하게 보기도 하고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편제 개수의 영향 때문에 일부 진상 고객님들의 목표가 되기도 쉬운 달이에요. 또한 겁쇠 속에 이 화수 기운끼리 교류는 기토에게는 쓸데없는 사건들의 중심에 서게 하는 준비작용이 된다.
된다고 보여집니다. 목화가 강화되었던 상반기에는 기토가 잠깐 정체되었던 흐름이 있었지만 이번 달은 실제 이유에서 넘어왔죠. 이 유금에서 술로 넘어왔기 때문에 개유월에 있었던 일과 사업 상황이 매끄럽지 않다. 개유월에서 넘어왔던 일처리들이 이제 갑술월로 접어들면서 뭔가 조금 삐그덕거리는 게 있어요. 매끄럽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여기 도표 보시면 병화라고 하는 정인의 상황이 빛이 식습니다. 빛이 식는다. 가을부터 빛이 쪼그라들면서 식어요. 그게 바로 갑술월의 피크가 되겠죠. 계수 편재가 준비가 된다는 것은 제3자 등 타인과 구설, 시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원곡에 편재가 이렇게 떠 있으면 그의 위치와 상관없이 좀 만만하게 사람들이 자신을 보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유리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번엔 이 갑이 지금 올라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타인과의 시비, 구설,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시비 구설 기간 자체가 길지 않아요. 눈 깜짝할 사이 엑셀을 바른 것처럼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문제나 장애물이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발생을 해도 갑자기 번개불에 홍 뽑듯이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좀 싱겁게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금세 지나가요. 갑갑은 앞뒷년에 갑술이니까 갑갑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는 외부에서 기토가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전적으로는 사건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날 수 있어도 그 과정은 뛰는 않아도 기토 입장에서는 끝 마무리가 아주 개운하고 결과가 유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건강 같은 경우는 갑갑이 올라왔으니까 이 진술의 작용이 있습니다만 하체에 있는 에너지가 모두 끌어올라져서 기토가 굉장히 기가 빨리는 그런 달이에요. 왜냐하면 올해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상체가 특히 영향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건강은 상체, 옆구리부터 어깨, 팔, 흉부 관련된 것들이 모두 좀 불편해질 수 있어요. 허리, 디스크 이런 것들도 살펴보셔야 되시고 기토분들 자세, 거북목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건강관리 평상시 하셔야 됩니다. 바른 자세만 유지를 하셔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재판 송사 같은 경우에는 유리한 흐름이 있죠. 왜냐하면 신뢰감을 준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에게 시선을 모을 수도 있겠지만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송사, 재판, 물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비 구설 이런 것들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어떤 증거 자료를 모아서 전문가분과 대응을 해야 되는 법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성도 문서가 될 수가 있고 내가 갖춘 문서이기 때문에 목생화로 수생목에서 목생화로 이어져온 아주 탄탄한 문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전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송사 재판에서는 좀 유리한 흐름이 기토들에게 손을 들어주고요.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취업시험, 대입시험, 자격증시험, 각종 본업과 관련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여러가지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낮춰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욕심을 좀 버리셔야 되시고 아래로는 화수의 그릇이 된 이 진술의 교류가 있고 이것이 충으로 날뛰기 때문에 기토는 충을 반겨요. 그만큼 경쟁이 아주 치열한 달의 시험이 됩니다. 학교를 다니고 계신 분들 이번 달 실제 어떤 큰 테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잘해서 자신이 점수를 잘 받아도 유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시험만큼은 내 진로를 끼고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만큼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되시고 좀 낮춰서 욕심을 좀 덜 부려서 하셔야 효과가 큽니다. 또 연애나 결혼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은 음의 운동을 하고 또 남성분들은 양의 운동을 하는 본체죠. 그런데 이번 달만큼은 갑진년에 이 느려졌던 속도들이 떠나고 갑술월 들어서서 내년 을사년을 준비하는 아주 희망찬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토에게 기회들이 많이 들어오게 본인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상대 이성이 들어오는 흔치 않은 달이에요. 병화가 조금 빛이 이제 식기는 했지만 이건 문제되지 않아요. 절대 문제되지 않고 연애라는 것은 서로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수록 또 상대방이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를 살펴봐주는 것이 연애의 좋은 작용이거든요. 연애나 결혼에서의 좋은 작용인데 갑술은 아까 말씀드렸던 병자월에 들어오는 예술을 열어준다 그랬어요. 이제 신자진의 이 식상을 이 수에너지를 열어주는 작용을 바로 이 갑술월의 술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연애운은 활짝 열린 달이다. 그리고 회사를 옮기는 이직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 달 사기 조심하셔야 돼요. 이직과 관련된 사기 조심입니다. 원래 있던 곳이 안전합니다. 원래 회사가 훨씬 더 괜찮아요. 원래 회사 여기가 안전하고 너무 새로운 곳으로 가시게 될 경우 내 안전과 나의 어떤 커리어 자체도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확정 지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집을 이사를 하셔야 되는 부분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더 추워지기 전에 아주 좋아요. 근데 미적미적 하시면 안 되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자체가 이제 자월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해월이 오기도 전에 자월을 땡기고
뒤집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술월에서는 내가 어디를 옮겨야 되겠다. 이 집 빼고 그냥 이사 같은 경우는 내가 편안한 집을 골라야 되잖아요. 밀어붙여야 합니다.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물론 신중하게 하시되 운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그리고 아래로 이 화수의 기운이 교차하는 기토 같은 경우는 자신의 성향을 반복하게 되는 단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욕심을 크게 부리실수록 어떤 시비나 송사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은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계신 곳에서 각자의 포지션에서 잘하려고 하면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곁에서 누군가가 부정적인 원망에서 벗어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을 고지고대로 정의감을 불태우지 마시고 기토 입장에서 좀 못 본 척을 해야 나는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이렇게 좀 못 본 척을 하셔야 사건 사고에 덜 노출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때가 묻은 것처럼 적당히 세상의 흐름에 순응을 하시면 이번 달은 안전하게 흘러갈 것이고 본인의 선비 정신을 너무 불태우시면 이번 달은 여기저기 휩쓸러 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전달드리고 싶은 이야기들만 제가 담아내려고 했었고요.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특강과 많은 모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글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e. 이제 경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도 2024년 갑진년이라고 하는 큰 운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 상황인데 겁재에 해당하는 신금의 에너지가 크게 떨어졌었고 또 임수식신에 대한 부분도 떨어졌었기 때문에 뭔가 상반기에 올해 크게 바라셨던 상황들이 좀 미적지근한 느낌을 많이 받았을 거고 답답했던 상황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전체 경금을 향한 풀이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해석법도 있구나 이렇게 그냥 재미로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선 갑진년 하반기에 이제 접어들면서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어요. 9월 22일이 지나고 10월 8일 양력으로 날짜가 할로절기가 들어와서 입동이라고 하는 겨울이 들어가는 11월 7일 직전까지 한 달에 이제 이 목화의 기운이 크게 다운이 된다는 것이죠. 금수의 기운이 강하게 상승을 합니다. 금수의 기운이 크게 상승하는 달인데 1년 중에서도 금수라는 것은 이제 만질 수가 있고 또 기술이나 어떤 결과물에 치중을 하면서 속력을 내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병화와 정화의 따뜻한 빛이 이제 가을로 들어가면서 빛이 많이 줄죠.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의미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하는 인자가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간입니다. 11월에 을해월이 오고 12월에 병자월이 와요. 이제 12월에 들어오는 병자월에 있는 계수라고 하는 이 차가운 기운을 에너지를 열어주는 준비를 하는 것이 갑술월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의 관계라든가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잡음이 생길 수 있어요. 잡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결과만큼은 예상외로 좋을 수 있습니다. 그 중간 과정이 좀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지 지는 지금 열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이 술을 담는 환경이고 올해 크게 들어왔었단 말이죠. 근데 10월달은 이제 그 운을 9월달이 마감이 되면서 마무리를 하고 갑술월로 을사년을 이제 열어주기 위해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또 관에 해당하는 화를 또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를 하면서 그 뒤에 오는 것들을 열어주는 작용을 해요. 즉 해자축을 또 열어주려고 준비를 하는 달이죠. 그러다 보니 연월에서 이렇게 충의 작용들이 이어지게 되면 불안해질 수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천간의 갑목 편재가 연월에서 모습을 강하게 드러내긴 했지만 이렇게 갑갑으로 편재성이죠. 내가 가질 수 없는 불안함이 이어지는 거죠. 이 편재는 드러나기만 했을 뿐. 또 진술의 이 연월에서의 교류가 있기 때문에 화수의 그릇들끼리 충돌한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달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답답했던 분들, 특히 8월 달까지도 답답했던 분들, 심지어 9월 달 마지막까지도 잘 못 느꼈다, 너무 답답했다. 물론 8월 달에 답답했던 분들은 9월 달에 이것이 숨통이 열리고 또 9월 달에 좀 미적지근했던 분들은 10월 달에는 확 열려요. 실제로 금전은 정말 숨통이 많이 열릴 겁니다. 이 경금일간 입장에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더 숨통이 트여요. 대출이 막혔었는데 대출을 좀 더 내가 문을 찾는다거나 길을 찾게 되는 거죠. 또 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 수가 이제 열릴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 판단이 맞다고 과신을 해버릴 수 있어요. 너무 믿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옳아, 맞아 이렇게 과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실수나 순간의 착각 이것들로 선택을 갑자기 급하게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다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다친다는 것도 좀 사소한 것들이고 큰 사고가 아니에요. 가끔 제 운세 영상 댓글 살펴보면 뭐 무섭다 이렇게 막 댓글 다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시청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겁주려고 이 운세 영상 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미리 준비하시고 재미삼아 들으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시면 안 좋아요. 어쨌든 사소한 건강 불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사소한 어떤 주변에 대한 불안, 사소한 건강 불안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번 달만큼은 이사와 이직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이 간목 편제가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지지를 얼만큼 제어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제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경금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 주거지에 대한 이사도 잘 안 되시겠지만 회사를 옮기는 부분도 오히려 쉬셔야 되는 때예요. 지금이. 일을 막 열심히 하고 막 달려야 되고 어떤 일에 미친 듯이 매진을 하면서 내가 막 무리해서 나의 환경을 바꿔보려고 애쓰고 무리한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거나 무리한 어떤 집을 개조를 한다거나 아니면 회사에 대한 어떤 심한 변화를 개혁을 이끌어 본다거나 이런 개혁들이 어울리지 않는 달이라는 거죠. 이미 9월 달에 마무리를 하고 한 템포 쉬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사나 이직만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달이에요. 그래서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타이트한 계획들은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 것. 그리고 송사나 재판을 진행하시는 분들 관제구설이죠. 보통 비겁의 이 에너지나 관성에 대한 에너지가 강해질 때도 송사나 재판 같은 관제구설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고요. 내가 당하는 관제구설이 있고 내가 거는 관제구설이 있어요. 이건 좀 입장이 다른데 만약에 내가 당하는 관제구설이다 그렇다면 이번 편제성이 이렇게 날뛰고 또 지지에서도 충으로 화수의 그릇들이 부딪힐 때는 오히려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송사나 재판의 흐름 자체가 유리해질 수가 있고 연애나 이제 결혼 이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오히려 이건 좋을 수 있어요. 충의 교류도 있고 또 개수를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식상을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로운 상황입니다. 연애나 결혼에 있어서는 순조롭고 오히려 내가 어려울 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근처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희망적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분 나타나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경금분들 진로에 대한 시험, 자격증에 대한 시험, 입시에 대한 시험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모처럼 집중력과 또 합격운이 올라가는 달입니다. 이번 갑목이 이만큼 경금은 갑목을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날뛰어요. 이걸 얼만큼 야생마를 조련을 할 것인가. 이번 달은 야생마입니다. 어마어마한 달이에요. 에너지가 크게 요동칩니다. 그래서 그동안 꾸준히 준비해 오셨던 경금분들은 이 시험운도 좋고 또 합격운도 높아요. 그리고 조금 조언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달은 자신의 판단이 맞다고 이렇게 믿어버릴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금은 갑목을 가장 잘 안다고 착각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 주변을 늘 살피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던 사람, 그러니까 새롭게 만나는 사람보다는 내가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알고 왔었던 장소들을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경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번 달 조심해야 되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알았던 곳, 알던 사람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갑목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경금분들이. 이 부분 말고는 크게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고정 댓글을 꼭 참고하셔서 상담에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럼 이상한 경로를 통해서 제 연락처를 또 다른 경로로 상상할 수 없는 경로로 또 살펴보신 분들이 계셔서 깜짝깜짝 놀라고 나는데 상담 신청 공식 채널 링크를 일부러 만들었어요. 좀 쉽게 접근하시라고 그리고 거기 이제 대화를 거시면 제가 상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거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 들여서 만든 것들이에요. 2년 되는 분들만 제 목소리가 아마 전달이 되지 싶습니다. 저는 또 다른 글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이라고 하는 큰 운에서 갑술월이 들어왔어요. 천간에는 정제가 들어왔고 갑목, 지지로는 술토라는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천간에만 갑목의 교류작용이 있고 진술충으로 시장간에서는 이 신금 자신이 갑진년 한 해 동안 자기 자신이 이 진토라는 환경 때문에 사실 크게 빛을 보기가 어려웠다라는 전제조건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갑술월에서는 진술충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신금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찾아요. 그래서 여기 도표를 보시면 병화가 이미 다 식어버린 상태인데 편관정화는 아직 힘이 남아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병화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이 편재 을목이라고 하는 에너지도 이번 달 좀 주춤하죠. 갑진년의 진 속에 이 을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고 이 을목 때문에 상반기에 속도가 느려지는 효과가 있었어요. 올해 갑진년 내내 침체기, 즉 운의 정체를 가장 강하게 느꼈을 일간이 바로 신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10월 갑술월은 이제 을목 편재 여파가 잠이 들고 병화정관도 빛이 잠잠해지고 소극적으로 변하고 또 계절적으로는 무토정인 역시 속도가 느려지면서 바로 12월에 바로 다가올 병자월에 이 자수 속의 개수를 개수가 바로 식신이에요. 신금에게는 이 개수를 열어줄 준비를 이번 달에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는 이번 달 다시 또 주춤을 할 것이고 그 주춤하는 상황에서 진술충으로 인해서 인성 역시 인성을 보통 문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 인성은 본인의 문선이 아니에요. 갑목 정제만큼은 욕망으로 천간으로 강하게 불타오르고 또 이번 달은 직장생활에서 아주 강한 변동이 생길 수가 있고 이 여파가 바로 다음 달에 들어오는 11월의 을의 월부터는 전혀 다른 흐름을 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전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정성을 다해서 정말 달려온 하반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어떤 상황 자체가 뭐 돌아가시는 분이 많았다거나 아니면 뭐 좀 자기 자신을 우울하게 만드는 어떤 집안의 분위기를 겪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달려온 하반기로 인해 이 금전운이 노력에 대한 결실로 갑술월에 불타오르는 즉 상승운이 있다는 거예요. 갑목이 지금 튀어나왔어요. 현관에 상승인자를 이제 타게 됩니다. 그 어떤 일간보다도 가장 강하게 겪을 거예요. 갑술월부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니까 또한 이제 수를 열기 위해서 이 개수를 열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달이기 때문에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내 마음이 이번 달 좀 불안한 말이죠. 마음의 변덕, 날씨가 변하는 것처럼 변덕이 계속 생길 수가 있어요. 순리에 따르셔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흐르는 대로 가세요.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송사나 재판이 걸려있는 상황은 가까운 사람, 가족, 이미 혼인관계에 계신 분들은 배우자가 되겠죠. 이런 분들과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의 다툼이 생길 수가 있고 가볍게는 심하게는 어떤 서류가 오고 갈 수 있는 재판 또는 송사가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게 이번 달이에요. 하지만 되도록이면 그냥 가까운 사이니까 뭐 한두 달 볼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굳이 문서를 주고받기보다는 좀 합의점을 찾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대인관계가 꼬일 수 있는 달이기도 하고 이 병화가 식었어요. 이번 달 올해 중에서 가장 식었기 때문에 갑목이 위로 지금 다 나온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나갈 만한 이 갑목이 튀어나온 이 갑목에서의 또 내가 신금 입장이지만 갑목의 이 활동성을 우리가 갑목으로 보자고 한다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인자가 되는 이 병화가 식어버렸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또 잘 풀리지가 않는 그런 또 불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를 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거다. 대화로 푸는 것이 가장 좋으실 거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갑진년의 이 큰 운에서는 어쨌든 신금을 씻어줄 만한 에너지들이 잠깐 주춤한 이 겨울 수 에너지를 마무리를 하는 것이 진토의 환경이었기 때문에 또한 신금의 빛이 드러나기 어려운 두드러지게 돋보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 이제 갑술월이 들어와서 화를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수를 열어주는 인자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또 새로운 짝을 찾는 이 상황에서는 원래 음의 본체예요. 여성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인성길 이건 지금 진술충이 되는 거죠. 여자분들께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인성이 충돌을 하면서 이 신금 입장에서는 좀 더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수를 열어준다는 것은 신자진을 끌고 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식상을 끌고 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좀 더 여성적인 매력이 돋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연애나 어떤 결혼인자에서 조금 회복세가 있어요. 내가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음의 이 본체가 아니라 양의 본체죠. 반대예요. 여성들과는 반대이기 때문에 양의 본체 운동을 하시는 상황이라 병화가 식게 되면 신자진이 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화수의 그르기리 인성이 충을 하게 되면 운이 약해요. 내 마음이 곧바로 전달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오히려 하락세예요. 연애나 결혼에 대한 인자에서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아파트를 판다거나 단독주택을 판다거나 이런 어떤 상황이다. 뭐 매매를 해야 된다 하면 매매운 자체가 사실 좀 풀리기가 어려운 한 달이기 때문에 이번 달은 오히려 관, 이 화가 내 문서일 수 있거든요. 이사 자체도 같이 불리해질 수가 있는 거죠. 날짜가 안 맞다거나 특히 사기. 아, 한 해 동안 계속 이슈였죠. 이 사기, 이사와 관련된 어떤 사기성, 전세 사기 같은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주 그냥 극성을 부릴 수 있습니다. 이 10월달 한 달 내내 특정 장소에서 특정 지역에서 빵빵 터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욕심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이거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잃었다 하면은 그 이상 것을 찾기 위해서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은 그냥 그걸로 놔두고 내려두시고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사를 옮기시는 부분, 이제 이직운이죠. 회사를 옮기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술토가 신금에게는 이번 달 탈출구라고 그랬잖아요. 멀리 갈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충의 작용으로 인해서 천간의 중복인자가 이제 연월에서 떴다는 것은 직업적인 상승 효과가 있거든요. 내가 사는 곳에서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해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해외에서 오히려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도시에 계신 분이 거기 어디 외곽 지역으로 좀 멀리, 혜택은 괜찮죠. 어떤 대우나 조건을 보고 좀 멀리 이동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시험 같은 경우는 초반은 좀 불리합니다. 초반은 이 신금 입장에서 경쟁이 좀 더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초반보다는 하순으로 갈수록 이번 달 거의 말쯤, 특히 진수충의 교류작용으로 인해서 정교한 시험일수록, 전문직에 대한 시험일수록 시험운은 유리합니다. 11월 초에 시험이 걸렸으면 더 유리하고요. 하순으로 갈수록 시험운은 좀 더 괜찮은 편입니다. 뭐 자격증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승진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입시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정교한 시험일수록, 어려운 시험일수록, 고난이도 시험일수록 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특정 어떤 사고나 사건 사고에 대한 대응책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 달은 신금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는 물과 기름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생각과 이 행동 자체가 다수와 좀 다르게 틀 수 있고, 또 조언을 들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조언을 들어도 혼자서 내 고집대로 밀고 나가게 되는 달이거든요.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과 확실하게 의논을 하시고 상의를 하시고 내 의견이 맞는지, 내 판단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진년의 갑술월 진금일간 입장에서 간단간단하게 여러분들께 꼭 전달드리고 싶은 것들만 담아내려고 노력했고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댓글 링크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특강과 모임 또 열심히 기획하고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다른 글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이라고 하는 큰 운에서 우선 정인의 에너지인 신금이 크게 떨어졌었던 1년의 흐름이 드디어 갑술월에 와서 풀립니다. 그 앞전에 계유월이라고 있었잖아요. 이 계유월에 있었던 유금이 지장간으로서는 신금의 형태로 갑술월에도 강하게 존속을 하고요. 그리고 비견 에너지인 임수, 뭔가 이제 강하게 내가 하고 싶었던 계획들이 상반기 동안에도 임수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드디어 탈출, 해방이 되는 것이 갑술월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기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식상의 에너지와 재성과 관성 에너지를 쭉 보시게 되면은 바로 추진력과 이 인성에 대한 금수의 기운들이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해자축을 열기 위한, 해자축에 있는 이 병자월을 준비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간 간목 덕분에 외부 사람들에게는 바쁘게 보여줄 수 있는 달이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유금, 또 아래로는 경신금의 신금, 바로 정인의 영향이 계속 강하게 술월 내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양의 에너지를 닫게 되고 음의 에너지를 열기 위한 달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달은 그래서 사건 사고가 상당히 많이 생길 수 있는 환경으로 흘러갈 것이고요. 주변에서 이 임수일간 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임수일간 스스로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겠지만 내 손에 거머쥐는 것은 굉장히 많지는 않은,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달입니다. 해자축으로 곧 월운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빛이 무력해지고 그로 인해서 시비구설도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어떤 대상에 대한 또 분야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고요. 직장을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술의 이 변동권 때문에 자리에 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환경의 변동 때문에 내가 내 의지로 어떤 계획이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참아야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은 현금 지출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어요. 네, 큰 다짜를 썼는데 많을 다짜가 많겠네요. 소비가 더 많아질 수가 있고 소득에 대한 적신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성 있는 소비 계획이 정말 필요한 달이고요. 건강 같은 경우는 연월에 대한 에너지 변동이 상당히 교차가 심한 달이기 때문에 몸의 하체, 즉 다리, 특히 발을 조심하셔야 돼요. 활동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신체 부위죠. 또 이사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양력 10월에 욕심만 크게 가리지 않으신다면, 욕심만 너무 과하지 않으신다면 본인의 바란대로 이사는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회사를 옮기는 이직 같은 경우에는 미련이 많이 남을 수가 있는데
기대나 의지나 이런 기댈 수 있는 마음이 내 의지심이 커지는 달이기 때문에 이지구는 사실 좀 많이 불리한 편이에요. 잘 성사가 안 되거나 다음으로 보류가 되거나 흐지부지 되는 흐름으로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연애나 결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왜냐면 화토의 이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상대방에게도 왜곡으로 전달될 수가 있고 왜곡되어서 삐뚤한 전달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문, 이 신금과 임수의 임묘가 이제 풀리는 날이라고 했죠. 이제 시어문 합격운은 그 대상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 조금 더 유리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양력 10월달 시험 결과는 열심히만 하시면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송사나 재판에 걸려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연월의 이 에너지 흐름이 상당히 좀 교차 에너지가 큰 상태인데 결론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어느 한쪽으로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양과 음의 교차점이기 때문에 되도록 합의를 하시거나 화해를 하셔야 됩니다. 즉 미루거나 끌고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끌면 것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득될 게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사건 사고에 대한 부분 살펴보자면 이건 재미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건 모두 다 개인운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런 풀이법도 있구나 이 정도로만 받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사건 사고 같은 경우는 이번 달은 사실 기룡으로 말씀드리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달이긴 한데 주변의 시비구설만 조심하신다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어떤 예상치 못한 이런 사건 사고로부터는 본인이 좀 거리를 둘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어요. 시비구설에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전달드리고 싶은 이야기들만 좀 쭉 드려봤는데요. 어쨌든 금수의 에너지가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고 이제 을사년으로 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분들 힘내시고 또 나는 이번 달 괜찮았다. 나는 좀 긍정적으로 보냈다.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들 많이 댓글로 기다려보겠습니다.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의 안내 링크 꼭 읽어보시고 제가 새로 개설한 카카오톡 채널 쪽으로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른 글자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10월인 갑술월입니다. 양력 9월까지 이번 갑진년의 대부분의 큰 운은 마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신유술로 흘러온 가을의 마지막인데요. 절기는 10월 8일 한로 절기부터 시작해서 11월 7일에 입동이라는 절기가 들어오는 이 한 달 사이입니다. 입동 직전까지 한 달을 보시면 갑술월은 정관에 상관인 갑목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관인 술토가 들어왔습니다. 시장간의 운동을 보자면 신금 편인이 반대지 환경에 놓이게 되니까 한번 크게 질러보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달이고요. 정화 편재가 양지 환경에 놓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행은 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이 무토 정관은 임묘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독립심이 커지게 되는 흐름이 있죠. 이번 달 구매하는 것들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갑목 상관이 갑진년에서 크게 이 진토 속에 을목도 있기 때문에 갑목의 의지가 튀어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무리하지 않으셔도 되는 달입니다. 어쨌든 이번 달은 식신과 정재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임묘가 되고 있어요. 대인관계에서도 금전관계에서도 외부의 영향이 크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고요. 신유술로 흘러왔으니 금의 운으로 3개월 정도가 계속 활동이 답답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안목을 천간에 만났으니까 하고 싶은 것들 계획들은 상당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목생화가 이제 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실제 결과는 정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연월이 진술충이 또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실행이 되기보다는 내가 외부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내 계획들이 조금 더 점검이 이루어지는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전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투자는 좀 신중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과하게 얻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매출과 새로운 사업은 막힐 수가 있습니다. 현금 조달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혼자 하셔야 되거든요. 자수성가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기술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근데 혼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혼자서 뭔가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정체가 된다. 이제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회사를 옮기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경쟁이 심한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에 합격하시고 뭐 2차, 3차 이제 면접을 만약 본다고 하신다면 답변 받기가 좀 쉽지가 않은 그런 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직 같은 경우는
것은 결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나를 빼고 외부에서도 늦어지고 보류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건강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본인의 고집이 강해지는 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특히 많이 들어보셔야 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좀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좀 더 만성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지병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가고 싶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회복이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서만은 회복이 힘들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들어보시고 더 좋은 진료기관도 찾아보시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도움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작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현재 지금 외로운 싱글인 분들 같은 경우 주변 사람들의 말이 많고 또 간섭이 심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만 좀 감안을 하시면 과정은 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내 고집을 조금만 빼신다면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대신에 눈치를 좀 봐야 되겠죠. 주변인들의 말들이 많으니까. 연애운은 좀 그렇습니다. 주변 뭐 부모님, 친구 이런 주변인들의 입김, 간섭들이 개입이 많아지니까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는 좀 과해질 수가 있고요. 이번 달 장점이 있어요. 개수일간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달 자기객관화가 상당히 잘 됩니다. 자기객관화. 너무 주관적으로 판단하지가 않아지는 즉 어떤 상대평가나 절대평가의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 자격증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승진시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내 인생을 결정짓는 어떤 큰 시험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은 합격운이 올라가는 상황이 이번 달 아주 좋은 호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객관화가 잘 된다는 얘기는 공부 방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죠.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 이것을 객관화를 잘 판단해서 부족한 점을 더 보충을 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사가 만약 이번 달 걸려있는 분들은 과정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끝에 한두 번의 사건이 당연히 생길 수 있고 한 번은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독립심도 커진다 그랬죠 아까 제가. 이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신중하실 수만 있다면 예전에는 문제가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이 방법이 통할 거야 이런 안일함만 버리시 다면 이사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송사나 재판이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본인에게 유리한 흐름이 있어요. 송사나 재판. 예, 어쨌든 이 술토라고 하는 이 환경지가 개수분들께는 정관의 환경이고 그리고 인성에 해당하는 금에서 금운의 영향을 계속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장소에 대한 사고수, 사건 사고를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을까? 무리하지 않으셔면 돼요. 무리하지 않아도 시간은 흘러가고 특히 이번 달은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미 마감을 지난달에 지으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달은 그냥 다른 사람 하듯이 무리하지 않으시도록 계획을 무리하게 짜지 않으셔도 내가 그냥 흘러가기만 한다면 의지를 잘 하신다면 외부의 영향권 안에서 개수분들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답답함은 조금 풀리는데 이제 그냥 흘러갈 수 있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변수를 짓지 않는 것이 바로 이번 달의 개운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번 달은 크게 이게 바뀌는 건 없어요. 운이라는 건 크게 바뀔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난달처럼 흘러가는 상황이고 이제 올해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입동 직전까지는 다음 해를 준비하는 상황이죠. 뭔가 정착되고 늦어지고 보류가 되고 다른 사람들 얘기가 더 많이 입김이 작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개수분들 다 현명하시고 깊이가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계획만 무성한데 이게 하나도 안 됐더라.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내년이 있어요. 이 내년은 이미 지금 운으로 들어와 있고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의 이 미리 보기를 경험하시는 것처럼 예고편 보시는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고편. 이 예고편이 바로 갑술월 이번 달이다. 그러니까 추진력은 이 재성이 특히 정재가 이 인묘지 환경에 놓이는 달이다 보니까 이 술월에 운대로 조금 갑갑한 것만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